이번 사건으로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또 운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혹시나 이제 그 운전 중에 급발진이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, 어떻게 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, 이 급발진 시 대처법, 여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. 네, 시청역 참사의 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자신이 운전한 차량의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을 하면서 동일 모델의 과거 급발진 의심사고 영상이 온라인에서 재조명되는 등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. 일부 전문가는 만약 운전 중에 의도치 않은 차량 급가속이 발생했다면 운전대 근처에 있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지속해서 작동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제동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. 흔히 급발진을 발생했을 시 시동을 끄는 방법도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는 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시동이 꺼진 뒤 와이퍼 등이 작동되지 않아서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. 아, 운전자분들 중에서는요, 이른바 EPB, 아까 그 급발진 제동 그 장치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.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죠. 네,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죠. EPB인데요. 이게 이제 2010년 이후 출고 차량에는요, 대부분 장착이 돼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이제 기존 브레이크와 분리가 돼 있어서 페달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자동차를 멈출 수 있다고 하는데, 전문가들은 이 평소 EPB의 위치와 또 작동 방식을 숙지하고 급가속이 발생했을 때는 이 페달 브레이크를 아주 강하게 밟고 기어를 중립으로 변환한 다음에 차량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이 EPB를 지속해서 당기라,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. 다만 이 또 다른 전문가는요, 오늘 저희 TV조선에 급발진 시, 그러니까 급발진이라 하는 거는 이제 차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EPB를 포함해서 어떤 시스템도 동작이 안 될 수 있다,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. 그럴 때는 특히 도심에서는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게 이 전봇대 등 수직 구조물이 아니라 정차가 돼 있으니까 멈춰져 있는 차량의 트렁크에 부딪히는 것이 그나마 충격을 분산시켜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.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. 급발진은 차가 미친 거예요. 어떤 시스템도 동작이 안 될 수가 있어요. 시속 100km 날아가는데 죽느냐 사느냐인데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게 맞죠.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심지는 절대로 수직 구조물에 부닥치면 안 되고요. 서 있는 차에다가 부닥치는 게 가장 좋은 대상이고,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이 가드레일 같이 튼튼한 구조물들이 있어요. 옆에 치면서 옆으로 속도를 줄이면서 가는 거죠.